라면 먹어주셔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회 도시락, 광어의 도시락인데요. 조카님은 바쁘시고 제가 다 혼자 다 먹을 겁니다. 자, 빨리 끄고 오세요. 끄고. 자, 저희 아버지가 뭐 회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온 제품인데요. 덮어주려고요. 저 먹으라고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회는 이렇게 좋아. 저는 참치회하고 연어회 빼고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신 삼촌 다섯 개만 이따가 놔둬 먹을게. 나머지 네가 다 먹어. 이 어린아이들한테 회 같은 거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거 저번에 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요. 아주 좋은 단백질 영양 성분 섭취라고 그래서 그냥 많이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여름같이 좀 위생 같은 거 안 좋을 때는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건 감안하시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섯 개. 젓가락 먹을까? 손가락 먹을까? 포크 갖다 줄까? 젓가락 먹을 거야? 아이, 우리 연서. 맛있게. 우리 연서 무조건 초장입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네. 회킬러입니다, 회킬러. 원래는 그 오징어. 정말 그런 거 싫어하다가 오징어 한번 먹어보더니 환장, 생오징어를 먹고 환장을 하더니 그다음부터 광어, 우럭. 네. 저기 얘 데리고 회집에 가게 되면 막 할아버지는 신경질을 냅니다. 천천히 안주를 먹으려고 내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먹는데. 야! 너! 삼촌 거 이거 빼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 삼촌 거 다섯 개인데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뭘 해서? 물도 여기 있어. 너 회가 그렇게 좋냐? 어? 네, 오늘 시골에서 어저께 올라왔구나. 어제 올라와서 오늘 왔는데. 삼촌 고맙지 않냐, 인마? 어? 할아버지가 삼촌만 몰래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 아니야, 할아버지가 저기 연서 주라고 놔둔 거야. 삼촌이 몰래 먹으려고 그랬는데. 연서 안 주고. 맛있지? 응. 이게 무슨 회? 그냥 회. 아, 그래. 그냥 회야. 광어회. 젓가락질도 잘하죠, 우리 연사. 지느러미 어딨어? 지느러미는 없나 봐. 네. 그 광어 지느러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저랑 좋아하는 건 많이 비슷해요. 아야, 좀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방학 잘 보내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하여튼 뭐 없어서 못 먹죠, 우리 연사.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씨, 야 천천히 좀 먹어라.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